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은 실무도면 축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분께서 1:120 축적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려고 하니 너무 불편해서 1:100 축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무자분 같으신데 그렇죠. 1:120이면 현재 사용이 좀 불편하긴 하죠. 상하 축적자가 있어도 계산하기 힘들고 1:100이면 굳이 상하 축적자가 없어도 자료 측정했을 때 10cm가 1mm니 편리하죠.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했죠. CAD의 기본 명령어는 뭐 라인, 옵셋, 트립 이런 것보다 이제 스케일, 인쇄, 블럭 이런 것들이 진짜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게다가 그리는 건 초등학생들도 한 달 배우면 다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축적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축적이 틀리면 그 도면은 그냥 쓰레기 도면이라고 제가 늘 말했죠. 설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축적이 안 맞는 도면이 무슨 설계 도면인가요? 그냥 그림 그린 거.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러 가시죠. 자, 제가 현재 1:120 축적의 실무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설계한 도면인데 질문은 실무자분 도면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왜 축적을 120으로 했냐? 그 이유는 1:100 축적 도면에 저 건물이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면 축적을 1:120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1:100 축적 도면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저 도면 틀을 1:100으로 변경해야겠죠? 제가 한번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장의 스퀘어 단축키인 SCN-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 틀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 엔터 하신 다음에 기준점은 이제 왼쪽 아래로 잡는 게 좋겠죠? 여기를 딱 여러분들이 찍어 주신 다음에 명령창에 보시면 참조라고 있습니다. R 엔터를 누르시는 거 아니면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저 참조 길이를 얼마나 하냐? 12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 세 길이는 100이 돼야겠죠? 100 엔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도면들이 정확하게 이제 1:100 축적 도면이 나옵니다. 스킬 참조 사용법은 제가 어떻게든 투지 정규 강좌에서 엄청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유튜브 강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100 축적 도면은 이 건물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축적을 줄일 때 이런 식으로 도면 틀만 잡아야 되는데 이 전체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잡아버렸다. 그 다음 참조 치수를 120, 그 다음에 이제 세 치수를 100 엔터. 이렇게 줄여버리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현장에 보면 치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도면 축적은 1:100이 맞지만 설계 치수들이 전부 다 변경이 돼버려요. 이렇게 출력해서 현장하면 바로 수상한테 도면으로 뒤통수 딱! 그런데 무조건 현장에서 1:100 축적 도면이 필요하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분적으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 틀을 옮기신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도면 틀에서 삐져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트림으로 정리하시다가 지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도면 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쪽 부분을 또 따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면 틀 밖에 것들은 다 지우다가 트림으로 정리하고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 도면들 이제 A3 용지 크기로 변경합니다. 스케일 하신 다음에 다 선택하시고 엔터. 기준점 잡으신 다음에 참조를 이제 100으로 해야겠죠. 현재 도면들 축적이 100이기 때문에 100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 길이는 1로 변경해줍니다. 1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도면들이 아주 작아지죠. 치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면 420x297 정확하게 A3 용지 크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치창이 있죠. 이 배치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백지가 나옵니다. 다시 모형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희 설계했던 데로 돌아오고요. 그럼 이 배치창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OP 엔터입니다. 색상 클릭하신 다음에 흰색은 좀 눈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배치창이 제가 아까 복사했던 도면 틀이 있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우선 아무 때나 콕 이런 식으로 찍으세요. 무브 하신 다음에 이 왼쪽 기준점은 이제 0, 0점 하는 게 좋겠죠? 왼쪽 클릭해주신 다음에 좌표를 0, 0 엔터합니다. 그 다음에 주머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도면 틀이 세팅이 됐죠? 요 모형창이랑 이 배치창은 여러분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이것도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모형창은 드로잉 이제 즉 설계하는 공간이고 배치창은 인쇄만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배치창에서 모형창의 도면을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VPOLT입니다. 단축키는 없으니 명령을 닫으셔야 합니다. 명령창에 VPOLTS 한 다음 엔터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뷰포트 윈도우 창이 뜨죠. 여기서 우선 저는 단위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렉탱글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원 2 찍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도면이 나왔죠.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이 용지의 크기는 여러분 A3 크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A3 용지 크기 그대로죠. 그럼 현재 A3 용지 크기 도면 틀에 이제 건축물을 집어넣었단 말인데 이건 전혀 지금 축적이 안 맞는 도면입니다. 무브로 이런 식으로 선택해보면 이제 이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이동이 돼요. 이동도 되고 이레이저 이런 식으로 지워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 도면 같은 경우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오는데 실무 가시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보통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도면을 두고 설계를 합니다. 여기서 참조할 건 참조하고 그 다음에 땡겨올
땡겨오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죠. 그럼 V볼트 여러분이 단일로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끌고 오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V볼트 선택한 공간이죠. 그 공간을 이런 식으로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테두리 색깔이 변경되면서 이쪽에 보시면 평면도 와이어 프레임이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줌이 일어납니다.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바깥에 대고 더블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줌이 되죠. 그럼 다시 안쪽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뭐 대충 확대를 하겠죠. 그 다음 다시 바깥쪽을 클릭한 다음에 더블클릭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대충 보이게 했으니 축정을 맞춰야겠죠. 축정을 이제 어떻게 맞추냐 우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축정을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올 거예요. 이 뷰포트 윈도우 창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안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뷰포트 윈도우 창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클릭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축적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 원하는 축적이 없다 그랬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축적도면을 입력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피부도 창 이런 식으로 1대1 축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축적이 바뀌죠. 그런데 축적이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축적을 맞추고 더블 클릭해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펜을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이런 식으로 확대를 복귀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확대하는 이 축적이 여러분 다 틀려집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보면 이런 축적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려졌죠. 0.5, 0.0098. 그럴 땐 여러분들이 다시 선택하시는 축적을 다시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창을 선택했을 때 딱 이렇게 1대1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인쇄 창에서 이런 식으로 프린터 고르시오. 그 다음 용지 크기는 A3겠죠. 인쇄 영역 여러분들 윈도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틀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량은 블루 축적 여러분 1대1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A3 용지 크기 안에 배치한 것이 도면틀이 A3 용지 크기겠죠. 그래서 1대1이 됩니다. 만약에 배치창에서 하거나 모형창에서 인쇄를 한다 그럼 이 모형창에서는 저 축적이 이제 1대100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A3 크기 도면틀을 저희가 100배를 키웠으니까 1대1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도면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 도면은 이제 여러분들 축적처럼 됐을 때 10cm가 정확히 1m로 맞을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모형창에서 인쇄하는 거랑 배치창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솔직히 실무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이제 보통 모형창에서 도면틀을 키워서 모형창에서 인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배치창에서 하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모형창에서는 이런 식으로 1대100 도면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바깥에 삐져나가서는 전부 다 작은 트림으로 날려야겠죠. 그런데 배치창에서 뷰포트를 사용하면 딱 원하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원본 설계 도면을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더블클릭해서 다른 쪽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출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전혀 따로 건드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편리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걸 여러분들 카피하시면 됩니다. 카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카피를 뭐 여러 개 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치창에서 여러분 이런 도면도 가능합니다. V볼트 하신 다음 뷰포트 윈도우 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윈도우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 수집을 해볼게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윈도우를 끌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창이 나오죠. 그럼 제가 이 왼쪽 창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축적을 이런 식으로 1대50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른쪽 창은 제가 윈도우를 선택한 다음에 축적을 1대1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곳 여러분이 세팅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윈도우 창을 선택해보면 축적이 얼마? 1대50. 오른쪽 윈도우 창 선택한 다음에 축적이 얼마? 1대100.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 도면 1대50 축적 도면인데 이제 오른쪽 도면 1대100 축적 도면이 됩니다. 이렇게 축적을 다르게 해서 한 도면 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보통 현장에서 이런 도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주의점은 뭐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잡히죠. 아래쪽 글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치창에서 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래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죠. 그런데 뷰포트 윈도우 창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띄운 거는 드래그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형 공간이나 배치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잡혀버립니다. 여기서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지워버렸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지워져 버려요.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운 거는 저희가 현재 보시는 모형창 있죠. 여기서 원본 설계도면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배치창에서 인쇄팅을 많이 하는 회사는 보통 아주 큰 메이저급 회사들입니다. 그 이유는 메이저급 설계나 건축에서는 보통 캐파가 아주 큰 건수들만 하겠죠.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고 합시다. 백화점 도면을 설계하는데 백화점 도면이 뭐 1대100, 1대200 이런 축축 도면 안에 들어갈까요? 택도 없습니다. 최소 뭐 한 1대500, 1대1000 이 정도는 돼야 백화점 건물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럼 그 백화점 전체 도면을 A3 용지 크기에 출력하면 진짜 중요한 지수들 말고는 자잘한 지수들을 넣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창에서는 전체 도면을 설계를 하고 출력을 할 때는 배치창에서 구역
구역별로 출력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백화점 A구역, 뭐 B구역, C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구역의 상세한 시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건물 전체가 보이는 축적에 맞는 메인 도면 하나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편하게 이런 부분 축적 도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 18년 전에 처음 최대를 비워서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회사 신입 때 일을 할 때 외주 도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력을 하려고 보면 도면 틀어놓고 이렇게 덩그러니 설계 도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 업체에 전화해서 이거 출력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주냐 했더만 배치장에서 작업했다 이제 거기 출력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물어볼 것도 없고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네요. 저희 때는 그냥 도면으로 뒤통수 맞아가면서 배웠. 오늘은 이렇게 실무도면 축적 변경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는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나중에 설계 쪽으로 취업하실 분들은 오토캐드는 제대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